용감 고전 시간 4-2 도산 12곡 할게. 도산 12곡은 안동의 도산서원, 안동의 도산서원이고 안동의 도산서원에서 지은 12곡의 연시조야. 연시조고 이거 연시조고 여기 12곡이잖아 그치? 전 6곡 앞에 6곡은 언지라 해가지고 언지 자연을 즐기는 거야. 자연 속에서 즐기는 거. 자연을 즐김. 뒤에 후 6곡은 언학이라고 해가지고 자, 언학 학문추구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학문추구 볼게. 자, 언지 자연을 즐기는 거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법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거 대꾸법. 그리고 어떤 자세야? 어떠하며 수리법. 답이 묻는 거 아니지 그지? 답이 딱 정해져 있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거야. 이런 자세를 달관적 자세라 그래. 어떤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이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는 거 달관적 자세라 그래.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쩌하뇨. 초야우생은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늙은이라는 뜻이야. 어리석은 늙은이라는 뜻인데 화자가 누구니? 저기 이양생님이야. 화자가 겸손의 표현으로 한 거야. 겸손의 표현이고. 그러면 이렇다 어떠하냐 이러면 이 정도 이렇게 살면 되지 만족감을 드러낸 거야. 자, 하물며 천속고황은요 자연을 사랑하는 게 병이 되었다는 거야. 진짜 병이 아니고 자연을 너무 사랑해야 지극히 사랑해서 그게 병이 되었다는 거야. 자연에 대한 지극한 사랑. 자연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고쳐서 못하겠냐. 고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자연을 사랑해서 자연 속에서 살면 되지 이런 뜻이야. 자, 제2곡 은지이야. 연하의 집을 삼고 연하 안개와 노을이야. 안개 노을을 집을 삼고 풍월을 벗을 삼는데 바람과 달을 벗을 삼는데 벗을 삼아 의인법이지. 자, 태평성대 병으로 늘어가니 병으로 어떤 병? 자연을 사랑하는 법. 병 자연을 사랑하는 거 뭐라 그랬어? 천석고황. 자연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늙어가니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거지.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건 뭐라 그래? 무라일체. 이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얻고자 한다. 허물냐? 그냥 허물만. 쟤는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 허물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가지고 허물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야. 자, 6곡 은지 6. 춘풍에 하만산하고, 춘풍 이 정도 한잔 일지. 봄바람에 하만산. 봄바람이 부니까 온 산에 꽃이 피어있고 하만산은 자, 하만 또 알아도 꽃이 피어있다 소리지. 온 산에 꽃이 피어있고 꽃이 피었고 자, 추, 가을추잖아. 추야에 가을밤에 자, 가을밤 월만데 월 달월자잖아. 달이 가득하다. 달빛이 가득하다. 봄에는 꽃이 온 산에 피어있고 가을에는 달빛이 가득하다. 가을밤에는 여기 대꽃밤. 자, 사시강 사계절의 흥이 사계절의 좋은 흥치 사계절 좋은 흥치가 사람과 한 가지라. 자, 봄에서 봄
그리고 가을에서 그 다음에 사시로 넘어갔지. 자, 어떻게 점점 넓어지지, 그지? 점청법. 범위가 점점 넓어지거나 강도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시효가 더 붙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법, 점청법. 하물며 어양연비 운영청강이야. 어느 그지 있을꼬. 이게 있잖아.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 이런 거는 되게 보면 모의고사 치면 밑에 풀이가 다 나와 있어. 여기 보면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날며 구름이 그늘을 짓고 햇빛이 빛난다. 이거거든. 자연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얘기하는 거야. 아름다운 자연 경치가 어느 그지 있을꼬. 자, 어찌 다음이 있겠는가? 좋다. 이 말이야. 다음에, 그 다음에, 언학은 학문사항이겠지, 그지? 고인도 날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자, 이거, 대꾸법 일단 가고. 자, 고인은요, 학문가 덕이 높은, 학문가 덕이 높은 성년이야. 성년, 공자, 맹자 같으신 분. 그런 사람이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배도, 요게 그대로 앞에 꼬리를 물고 갔지. 요런 표현법.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가. 이렇게 앞에 걸 물고 들어가는 거, 요런 표현법을 연세법이라 그래. 자, 연세법. 근데, 여든길 앞에 있으니, 여든, 공자 명자의 그 학문 수양하던 길이, 학문, 성년들의 학문 수양의 길이 앞에 있네. 여든길 학문 수양 길이라고 했지? 앞에 있거든. 요것도 뭐야? 연세법이지? 아니냐고 어떨고, 아니냐고 어떨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 이거야. 자, 이거 학문 수양의 길. 이거 학문 수양의 길이고.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지. 어찌할, 아니 가고 어찌할 것인가? 따라가야겠다. 서리법이지. 답이 정해져 있다. 자,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언학사. 당시에 너등길. 너등길은 뭐라 했어? 학문 수양의 길이라 했지. 학문 수양의 길을 메태를 버려뒀대요. 자, 그 당시 내가 학문 수양 열심히 했는데 메태를 버려뒀대. 어디 갔을까? 벼슬길에 나간 거야. 이거 과거고요. 어디가 다니다가, 어디가 다녔어? 어디가 다니다가 벼슬길에 가 다닌 거야. 이제야 돌아온 거, 이제 돌아왔대. 그러면 이거는 현재고. 이제야 돌아오니, 자, 돌아온 거, 이제야 돌아오니,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무슨 법? 연세법. 꼬리 물고 나왔지. 연세법. 자, 연대, 다른데. 요거 어디에가? 요것도 부정적. 마음 마르니 다른데 마음 두지 않겠다. 이제 벼슬길에 마음 두지 않겠다. 요거는 뭐야? 미래. 앞으로는 나 벼슬길에 마음 두지 않겠다. 뭐야? 어떻게 되니? 과거, 현재, 미래로 순서대로 구성된 걸 순행적 구성이라 그러지. 순행적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든길 하고 얘네 둘이는요 뭐 하고 여든길 하고요, 여든길 학문 수행 길 하고 가 대조가 되는 표현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지막 거 언학 5 이거 있잖아. 자연치나 아니다. 청산은 어때요? 망고의 프로로며 유수는 어때요? 주아의 그띠 아니 아니란 거, 그치지 않는다는 거.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흐르고 산은 항상 푸르다는 거야. 이 청산하고, 자, 유수는 영원성 불변성을 가진 거고, 영원성 불변성을 가지는 거고, 화자가 지향하는 거야. 화자의 지향이, 나도 변하지 않겠다. 화자의 지향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표현법 뭐야? 대꾸법이지. 대꾸법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다.
우리도 그치지 마라. 우리도 청산과 유수처럼 그치지 말라. 청산과 유수는 본받고 싶은 거. 망고 상청하리라. 망고 영원히 풀어리라. 이 말이 뭐야? 자연 친화가 아니라니까. 학문 수양을 그치지 않겠다.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야. 학문 수양을 멈추지 않겠다. 뭐처럼 청산과 유수처럼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 의지가 드러나 있다. 자, 여기까지고 고생했고 뒤에 내신 문제도 다 풀어야 된다. 수고했어.